그럼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는 방법 어떻게 좀 깨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창조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성이고 뭔가 개발하고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데 안 써서 잠깐 억눌리거나 잠자고 있는 상태니까 얘를 깨워야 되잖아요. 깨우는데 창조성과 놀이가 동의어예요. 그래서 창조성을 깨우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 나를 놀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창조성을 깨우는 5원칙을 놀이의 5요소에 대입해서 설명하곤 하거든요. 놀이가 되려면 5가지 그 요소가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로 마음껏 상상해야 돼요. 비실제성. 놀이는 이렇게 막 베개가 아기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대기가 막 칼이 되고 이렇게 현실이 아닌 것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창조성을 깨우려면 일단 현실에 없는 것들을 그냥 마음껏 상상하는 거. 뭐 내가 20억 부자가 됐다면,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면, 내가 뭐 연예인이 됐다면 어떨까? 이렇게 그냥 마음껏 상상하는 거. 벌써 이렇게 상상을 시작하면 사는 즐거워지거든요. 놀이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내적 동기인데, 놀이는 누가 시켜서 놀지 않거든요. 내가 좋아야 놀지. 놀아! 열심히 놀아! 이렇게 하면 놀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조성을 깨운다는 건 내적 동기. 내가 뭔가 내 안에서 하고 싶어 하는 그걸 한다. 누군가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한다. 세 번째는 선택의 자유. 그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를 EBS 다큐에서 실험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놀게 하는데 엄마가 노는 도구들을 이걸 갖고 놀아라고 지정해준 팀이 있었고, 한쪽 팀은 엄마가 무엇을 선택하든 내버려뒀어요. 근데 그게 망칠 때도 있고 좀 위험하잖아요. 좀 아이가 만지기 좀 위험해 보이는 것들을 엄마가 이쪽 팀에서는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이쪽에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다 금방 지루해지고 울거나 이제 놀이를 포기했어요. 자기가 놀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자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 그게 망치가 됐든 위험한 게 됐든 엄마가 위험하지만 않게 지켜보면서 놀게 했던 아이들은 잘 놀았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적 동기 때문에 뭘 하고 싶은데 안 돼. 그거는 그런 놀이는 하지 마. 이런 놀이를 해야 해. 라고 지정한다면, 넌 이걸 좋아하면 안 되고 이걸 좋아해. 좋아해야 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놀이가 될수 없고 창조성을 깨울 수 없겠죠. 놀이의 네 번째 요소는 무목적성인데요. 전 이게 정말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놀이에 목적이 없어요. 이기면 신나고 지면 해, 억울해, 한판더 해! 이러는 거지. 내가 꼭 이겨야 돼! 한다거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서 굉장히 즐겁게 놀잖아요. 근데 이게 창조성을 깨우는데 저도 가장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 목적 없이 일하는 것. 그냥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과정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몰입을 즐기는 것. 이렇게 할때 우리는 창조성을 깨워낼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놀이의 요소가 즐거움이거든요. 즐겁지 않으면 놀이가 아니다. 그쵸? 막 바이킹을 못하는 애한테 바이킹 태우는 그 놀이가 아니라 고문이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할 때 우리의 창조성이 깨어난다. 이렇게 놀이의 5요소를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창조성이 꽃피고 다시 살아날 거예요. 작가님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음악이라고 하셨잖아요. 음악을 이 5요소에 적용해 본다면 어떠셨어요? 일단 음악을 시작한다. 비실제성. 무한한 멜로디를 생각하죠. 세상에 없었던 멜로디, 그냥 이런 게 있어, 이런 음악이 있나, 이런 장르가 있나 상관없이 마음껏 상상하기. 그리고 두 번째, 내적 동기. 아무도 안 시키죠. 저 중학교 때부터 그냥 작곡할 줄 모를 때도 작곡하기 시작했거든요. 연주하고.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너무너무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선택의 자유. 제가 작곡을 하거나 연주를 하는 걸 누가 시켜서 한 적이 없죠. 제가 너무 좋아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네 번째, 무목적성. 목적이 없었죠. 그냥 학교만 끝나고 오면 무조건 연주를 하고 작곡을 했어요. 아무도 안 시켜도 혼자 막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다가 실력이 굉장히 늘었죠. 목적이 지금은 되게 어려워요. 그땐 됐지만 저희 뮤지 시절이에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목적 없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입금하면 작곡을 맞아요. 잘한다고. 지금은 목적 없이 하기 어려운 어른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그러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마지막, 심각하지 않기. 제가 작곡을 할때막더 잤어야 돼, 왜 이거밖에 못 써, 더 잘했어야지, 더 좋은 결과를 내야 돼, 이렇게 심각했던 게 아니라 정말 놀이였어요. 너무 재밌는 놀이,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즐거운 놀이. 저희 작곡이 그랬죠. 작가님께서는 음악을 몇년 하신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는 취미로 그렇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했고, 대학은 또 역사를 전공했고, 근데 대학에서 계속 음악만 했어요. 뭐 6살 때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그냥 오늘날까지 음악은 이렇게 분리될 수 없다. 저에게는 두 번째 언어예요. 말보다 어쩌면 표현하기가 더 쉬운 언어.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그러면은 그 작가님은 그 음악이라는 걸 찾은 거는 그냥 뭐 운이 좋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진짜 뭐 30년, 40년 고민해도 못 찾을 수 있는 건데 딱 6살 때 만나가지고 난 이거다. 야, 이렇게 나는 빨리 만났다. 찾았다. 그게 물론 맞아요. 6살 때 처음 제가 피아노 학원을 갔을 때
제가 자면서도 피아노 쳤대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했나 봐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한다는 걸 인식도 못하고 그냥 막 했던 거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놀이처럼 했던 건데 주변에서 봐도 얘 진짜 너무 좋아하네? 그리고 정말 가난한데도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걸 6살 때 찾았다고 해서 제 인생이 이렇게 쫙 난 음악하면 되는 거라고 쫙 풀린 건 아니거든요. 뭐 음악을 좋아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전공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전공을 포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음악을 하기로 결심하고 나서도 작곡인지 편곡인지 연주인지 또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뭔지 몰라서 몇 년을 헤매기도 했고 또 작곡가가 되고 나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꿈을 키워갈지 굉장히 고민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우울증을 앓으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 인간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할 일이 음악인가? 심리인가? 또 방황했던 시간들도 있고 정말로 내가 음악으로 경력을 쌓아서 가장 내가 어쩌면 원하는 자리까지 갔을 때 음악이 싫어진 적도 있었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평생 음악을 좋아했는데 왜 음악이 싫어졌지? 네. 엄청난 슬럼프에 빠졌던 적도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걸 찾았다고 해서 그냥 끝? 그걸 계속하면 난 내 인생은 너무 싫어! 이렇게 단순한 구조는 아니다. 그 과정에서 더 제 재능이 발현되는 것. 똑같은 작곡가라도 다 다르게 작곡할 수 있잖아요. 더 내 재능에 맞는, 더 내 안에 걸 끌어내는, 더 나다운 요소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탐구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음악이란 단순한 구조가 있지만, 어떤 분은 뭐 과학을 좋아하다가, 또 뭐 노래하는 걸 좋아하다가, 그 다음 춤추는 걸 좋아하다가, 또 다른 어떤, 제가 수학 쪽은 좀 관심이 없어서 수학적인 어떤 걸 좋아하다가, 책 읽기를 좋아하다가, 이런 좋아하는 것들이 조합돼서 결국은 나만의 어떤 무언가가 탄생하거든요. 그것들이 담겨진 나만의 어떤 것들.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를 했다고 했을 때, 네. 작가님이 이제 몇십 년 하신 거잖아요. 네. 좋아하는 거 해도 안 굶어 죽어, 뭐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네. 이게 대한민국에 통용된다고 느끼세요? 아니면은, 야, 나는 좋아하는 거를 해도, 야, 먹고 사는 건 그래도 쉽지 않더라. 어떤가요? 저는 일단 좋아하는 일로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아,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만 먹고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수입으로 되는 순간 그러니까 수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 좋아하는 일이 좋아지지 않을 때도 되게 많아요. 되게 괴로울 때도 많고 그럴 때 오히려 더 괴로웠어요. 작곡이 너무 행복해서 작곡가가 됐는데 작곡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 빼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당황스럽고 그럼 다시 또 좋아하는 일 찾아야 되나? 되게 고민도 많아지고 좋아하는 일은 좋아하는 대로 즐겨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전에 그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단계가 네. 최종 단계가 덕업일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이걸로는 돈을 못 벌어도 네. 덕업일치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걸 돈을 벌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게 네. 이건 그 노력,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계속 꾸준히 하면은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렇게 단계를 높다고 말한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거기서 감당해야 될 것들, 더 용기 내야 될 것들 그리고 도전과 수많은 실패들이 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 안에 억압된 창조성을 깨우는 요 즐거운 작업부터 시작해서 네. 여기서부터 꿈을 좀 몽글몽글 키워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처음부터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려고 할 때는 너무 이렇게 큰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계가 위험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조금 더 안전하게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퍼스널 브랜딩으로 수익화 하시는 분들, 전 그 쿠션 타임을 한 3년 정도는 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3년도 빠른 거일 수도 있고요. 그 더 일찍 하시는 분도 있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3년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래서 찾은 뒤 3년인가요? 아니면은 좋아하는 걸 찾는 것까지 포함해서 3년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시간에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3년 동안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뭘 좋아하지?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성글기 브랜딩을 시작한다면, 퍼스널 네. 브랜딩을 시작한다면 그 중간에 계속 또 좋아하는 게 바뀌겠죠. 그러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나 그럼 좋아하는 걸 만약에 찾은 사람이 네. 그 중도에 아, 내가 정말 좋아하지만, 내가 이걸 뭔가 그, 어떻게 보면 높은 단계인, 네. 덕업일치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다. 네.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결국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 과정이 생계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이를 양육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책임질 것들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잠깐 쉬었다 가더라도, 놓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다면 그게 언제가 됐든 다시 이어가서 덕업일치의 궁극적인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